급변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빠르게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스코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속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사례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의 머신러닝에서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했고요. 그런 경우에 예상보다 긴 개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서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온라인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획이나 PO분들이 요구하는 빠르게 변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ML의 수요가 양쪽으로 증가했을 때 좀 더 도드라지는데요. 토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했고요. 또한 실시간 서빙이 필요한 모델들의 개수가 양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개발자가 여러 모델을 관리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면서 작업자 실수도 늘어나면서 이제 운영적인 안정성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한 경우에는 눈에 뜨지 않는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피처를 생성할 때부터 모델을 학습하고 서빙할 때 여러 편향 문제들이 생기면서 성능이 소소히 감소하는 문제들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한 최근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스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위 앞서 설명드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머신러닝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인하우스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토스 머신러닝 플랫폼은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덱 빌더라고 하는 자체 개발된 파이프라인 빌더를 에어플로우 위에다 올려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앞서 다른 세션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피처 스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DB들이 있습니다. 이 벡터나 인베딩도 피처 스토어에 등록돼서 피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 PUC나 실험 환경 같은 경우는 ML 허브를 사용하고 라이브 환경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도 모두 덱 빌더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된 모든 모델들은 ML 플로우에 넣어서 모델을 관리하고 있고요. 추론 과정에서는 크게 배치와 온라인에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배치 같은 경우는 덱 빌더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온라인은 이제 상황이나 모델에 따라서 트라이톤을 사용하거나 코틀린 위에서 직접 실시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런 플랫폼들의 조합으로 조금 더 하이 레벨의 플랫폼을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플랫폼들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자체 개발한 모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처 스토어는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 피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피처 스토어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다른 세션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피처를 생성한 이후에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피처 생성과 모델의 학습 서빙 사이에 디펜던시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모델을 학습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인퍼런스를 할 때 피처 서비스라는 어떤 피처 버전닝 단위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그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피처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던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피처를 생성해서 피처 스토어 등록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 혹은 인퍼런스 하는 경우 똑같이 피처 서비스의 이름으로 접근을 하고 대상만 다르게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후에 노더도 학습된 레벨로 실시간 서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피처 서비스를 가지고선 데이터를 접근하게 돼서 개발 속도를 굉장히 감소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덱빌더인데요. 덱빌더는 에어플로우 위에서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뭐 YAML로만 덱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의 컨스턴 오퍼레이터로 묶어서 다른 태스크로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쉽게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덱빌더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쿼리가 가지고 피처를 생성하는 예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고요. 여기 타입이 어떠한 오퍼레이터 혹은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같은 테이블 센서로 필요한 테이블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태스크이고요. 이쪽은 실제 이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쿼리에는 셀렉트만 포함이 되게 되고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뭐 인서트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들은 오퍼레이터에서 자동으로 다 채워줍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서 바로 이제 타겟 데이터 테이블로 데이터를 적재하지 않고 임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이 생성된 이후에 어떤 DQ나 혹은 데이터 편향을 체크하는 테스트들을 간단하게 그 YAML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징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장가 나지 않지만 성능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게 일반적인 개발과는 좀 다른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데이터 출출부터 서빙까지 엔드투엔드로 데이터 편향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개발자나 혹은 사용자에게 나가지 않게 이제 막는 것들이 방지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이고요. 몇 가지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모델 학습할 때의 AUC를 추적한다든지 혹은 모델의 추론 결과의 분포가 매일매일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알라팅을 등록해서 알라팅 조건을 맞으면 어떤 알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다섯 번보다 어떤 스코어가 많이 몇 퍼센트 이상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앞서 설명드린 플랫폼들 가지고선 어떻게 속도와 안정성을 찾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겟팅을 위한 사용자 세그먼트 생성도 조금 전에 하영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토스에서는 도구한 사용자에 대해서 특정 행동을 예측하거나 유사한 유저들을 추출해서 세그먼트를 생성을 하는데요. 플랫폼이 사용되기 전에는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별로 접근을 해야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사용해서 많은 대부분의 업무들을 자동화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 스토어에 피처를 생성하는 부분까지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분류 모델을 만들거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과 디펜던시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덱을 보시면 요 하나하나의 이제 하얀색 박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태스크 혹은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모델을 학습화하고 어떤 모니터링하고 혹은 인퍼런스하고 인퍼런스는 한 이후에 후작업을 하고 세그먼트를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개발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재사용해서 하나의 대구에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이 덱을 재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매크로 기능이 있어서 API를 통해서 그 매크로를 바꿔서 이 덱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뭐 인퍼런스를 하는 오퍼레이터를 보시면 실제 좀 그 심플하게 바꾼 예인데요. 여기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어떤 피처를 사용할지에 대한 거는 이제 피처 서비스 이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어떤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넣게 되면은 라이트 GBM 오퍼레이터가 모델을 학습해서 MLflow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추론을 할 때는 모델 정보를 넣고 여기서도 어떤 피처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타겟 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결과 테이블에 인퍼런스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그는 이제 웹에서 그 어떤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바로 실시간으로 애독하게 이제 호출하는 예시 화면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개발 속도와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우선 뭐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피처를 당연히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덱빌더의 구현된 오퍼레이터 혹은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어떤 타겟의 스케줄을 추가하는 데도 굉장히 금방 가능합니다. 또한 API를 통해서 온디맨드로 또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여러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혹은 DS가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능들이 들어가고 같이 코드 리뷰를 하면서 코드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더 좋은 피처 혹은 고도화된 작업을 하거나 학습이나 인퍼런스에서의 그 오퍼레이터의 AutoML 기능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CTR 예측 플랫폼인데요. CTR 예측 플랫폼은 특정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클릭이 될지, 컨버전이 될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반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델이 1시간 혹은 더 짧은 주기로 학습이 되고 있고 업데이트되는 케이스인데요. 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 예측 플랫폼이 적용된 예를 보시면 이제 토스 앱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어떤 배너들, 이 이제 CTR 예측 플랫폼으로 매 순간 여러 아이템들에 대해서 클릭할 확률을 예측하고 그 중에서 선택돼서 나가는 거고요. 요 홈 인텔리전스 혹은 이제 광고 여러 영역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학습 데이터에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요 하나하나가 어떤 테스크 혹은 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학습 데이터는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이 노출이 됐는데 클릭을 했다 혹은 안 했다 이게 학습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의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PCTR 트레이닝 오퍼레이터를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이 유저와 아이템에 해당하는 피처는 피처 스토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 모델들을 같이 실험을 할 수 있고요.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로깅되고 MLflow에 저장되고 마찬가지로 배포도 덱빌더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실시간 인퍼런스를 하는 경우에는 MLflow에서 모델을 갖고 오고 그 모델이 어떤 피처 서비스를 쓰는지 아티팩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처 스토어에 그 피처 데이터를 요청해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로 살짝 보시면 이제 피처 스토어, 그러니까 피처를 생성하는 단계는 피처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피처를 재사용하고 저희 추가적으로 도메인에 맞는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나 이제 홈 인텔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새로 들어오는 아이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트리 모델보다는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풋으로 학습 데이터, 피처 메뉴, 학습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고 어떤 포스트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CTR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하드 네가티브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많이 오퍼레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하나의 예시고요. 모델이 배포하는 것도 ML 플러그와 덱빌더를 사용해서 모델을 배포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세팅되는 부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세팅 세버에서는 그 지정된 모델 레지스트리에 10분마다 모델이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업데이트가 있으면 해당 모델을 받아오게 되고 그 모델에는 그 모델에 사용되는 어떤 피처 서비스를 사용되는지도 아티팩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샘플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발리데이션을 검증하고 실제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출근을 할 때는 API를 통해서 이 유저에게 예측할 대상 아이템이 뭐 100개다 그러면은 이 100개 아이템들에 대한 각각의 CTR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추론 서버에서는 그 모델에 어떤 피처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처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이 아이템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요청을 하고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입력한 다음에 CTR를 예측하고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피처 버전과 모델 버전링을 통해서 서버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실시간 인퍼런스를 개발을 해야 할 때는 이제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각 모델에 쓰여지는 피처들을 하나하나 엔지니어분들이 개발해서 집어넣어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모델의 변화가 있거나 피처 변경이 있을 때 그 많은 그 변경 이력을 개발자들이 파널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피처 버전링을 한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변경되고 새로운 피처가 쓰이는 경우에도 추가 개발 없이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특히 피처 스토어에서 도구단 피처의 밸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서빙을 펴는 문제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학습한 모델이 실제 서빙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코드들이 오퍼레이터에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고도화된 기능들 혹은 모니터링들이 증가하고 있고 역시 이 경우도 개발자들이 피처를 발굴하고 세련 모델,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러 딥런 모델을 넣고 딥러닝 모델의 세련 기능들이나 혹은 학습하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정보를 좀 해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머신러닝도 빠르게 개발되고 적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필수인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성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소개드렸던 피처 스토어 혹은 파이프라인 빌더, 모델 트레이너 등의 머신러닝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